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판사판 오사입니다. 예, 새벽밥 먹고 나와가지고 유아부수가 터져서 유아부수 집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야 돌아왔네요. 새벽 7시에 문을 연 그런 유아부수 집은 없었습니다. 결국은 이제 멀리 여기서 뭐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찍어왔는데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작업이 좀 늦었네요. 예, 다행히 이제 비는 소강 상태이고요. 새벽엔 좀 내렸고 지금은 이제 비가 완벽히 이제 갠 상태입니다. 예, 오늘부터 장마권에 접어든 되는데, 예, 적당히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적당히 많이, 예, 한 번에 많이 내리면 피해가 생기니까, 예, 조금씩 많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브레카지라면은 먼지가 좀 나는데, 예, 비가 오면은 먼지가 좀 덜 나겠죠? 철근을 고르는 반장님은 좀 안 좋겠지만 말입니다. 자, 오늘도 부지런히 안전하게 잘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딴 데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이 정도 양 갖고는 안 되고 좀 양이 좀 이 정도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으면은 크라샤, 육다블 크라샤를 불러가지고 좀 씹는 그런 현장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, 사실. 이제 단가에 비하면은 봉투 두 대 값인데, 육다블 크라샤가, 예, 그렇게 뭐 작업 효율이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아무튼, 예, 부지런히 찍으면 오늘 뭐 야리끼리 이걸 노리끼리인가요? 예. 제가 1시간 한 20분 정도 헤매다 와가지고요. 유아버스 때문에, 예, 야리끼리 전선에 이상이 없을지, 예, 모르겠습니다. 늦게까지라도 다 해줘야겠죠. 예. 제 잘못도 있고 하니까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. 엄청 부지런히 하죠, 지금. 네.
이렇게 해서 오늘 두부정장으로 남은 파일을 모두 깼습니다. 이렇게 철근들 많았고요. 이제 깬 콘크리트를 한 곳에 모으면은 이제 끝나는 일입니다. 이제 이쪽으로 다 붙박 쳐서 한 군데로 7km 모아놓으면 끝나는 일입니다. 예,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. 예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